안녕하세요. 썸머고 캠핑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 코드 26에서 나온 가정용 또는 캠핑용 사무용 미니 페니터 온풍기입니다. 제가 구입을 하고 최근에 우드 색상이랑 레드 색상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게 생긴 게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제품이 출시가 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코드 26이라고 적힌 파우치 안에 페니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품 뒤에 전원 스위치가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500W거든요.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연결할 때는 이 500W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알아본 결과는 최초 전원 공급 시에는 최대 524W까지 순간 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 및 관리 방법도 나와 있고 자가 검진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전기선은 1.4m입니다. 길이가. 사이즈를 본체 크기만 재보면 16cm고 가로가 세로는 10cm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드는 아니고 난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서 안정성을 좀 강화했고요. 이 거치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90도까지 본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랜턴처럼 거꾸로 이렇게 걸어놓고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끼면 필터가 분리가 되어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일단 흡입을 해주시고요. 이런 곳은 간단하게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어건으로 한 번씩 쏴서 청소를 해라고 돼 있는데 집에 에어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셀프 세차하실 때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씩 가서 에어건으로 쏴주시면 청소가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강약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냥 전원만 켜면 나오기 때문에 1단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와트를 많이 먹더라도 더 세게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대가 있지만 이게 혹시나 아이들이 건드려서 이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기능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 놓는다거나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 캠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캠핑방인데 제 캠핑방에서 한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험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재 11시 19분이고요. 제방 온도는 24.8도입니다. 약 6평 정도 되거든요, 제 방이. 6평에서 7평 정도 되고, 한 10분 정도 켜보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계를 이불로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10분 지났는데, 원래 24.8도에서 25.2도로 0.4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두고 있거든요. 이게 산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서 일산화탄소 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도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막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25.6도인데 또 0.4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막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페니트를 켠지약 30분이 됐는데 25.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방 온도가.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원래 24.8도에서 25.9도로 약 1.1도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본체 앞에 열이 나오는 부분은 뜨거워서 손을 갖다 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본체 윗부분이랑 밑부분,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고 이 정도 온도면은 거의 그냥 안 뜨거워요. 안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하실 때는 여기 앞에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방에서 실험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